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우리 시편 118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치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단 제물을 제단굴에 엘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시편 118편을 봉독하시면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셨는지요? 이 시편은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많이 사용했어요. 첫 1절로부터 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몇 번을 반복해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단 말을 반복을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합니다. 또그 다음에는 주께서 그를 돕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모든 자들을 다 끊으리라고 한 말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두 번을 반복하면 확증하는 거고 세 번을 보면 당연히 그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지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시편은 이렇게 반복해서 몇 번씩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시편 118편은 BC 1042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축복의 예언을 받고 나서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일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데 8절에 주님이 무엇을 약속했냐? 야곱의 사다리가 생각나는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가진 것.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약속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냥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참으로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는 말씀이냐. 할렐루야, 이게 저에게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두려워 떨면서 쫓기는 같은 그러한 유리방황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에게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을 어떻게 쓰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약속을 가진 믿음인 거예요. 그 약속대로 다윗이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천한 자 같이 그렇게 죽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맨 끝에 뭐라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는 바울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냥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니까 막연한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엘로힘, 여기서는 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그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갓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나의 구원이심을 이 시편 118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 이 시편 118편에 다윗이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분임을 표현했냐 하면 그의 선하심이
어떠한 줄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라는 의미는 악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고 나도 악하지만 이 선하심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선하심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에는 또한 긍휼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랑이시다. 자비하시다. 긍휼하시다. 인자하시다.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찬송을 하리라. 여기서 감사 찬송을 하라라는 이 말, 너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 찬송을 한다라는 이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예배하라, 이 모든 단어가 다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완전히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같이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으로 나를 선하게 오늘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악을 제하시고 악에서 건지시고 그 선하심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나를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확증하신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으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알아지고 확실하게 나타나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지고 사랑 때문에 온유해지고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구원이 매일매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됐다 안 됐다 아니라 차근차근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이나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직 예수님의 그 피를 알지도 못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인자심을 맛본 다윗은 그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함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맛봤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내 심령 안에서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맛봤어요. 주 안에서
그렇다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내가 맛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감사하다고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매일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 찬송을 들으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나의 생명.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곧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게는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택받은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이 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함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자심,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론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 것,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 그들이 무엇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로 부름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 인자심을 맛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라는 것. 영원하다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이렇게 찬송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해라. 아론의 집아 그렇게 말해라. 경외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라.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너희들아, 너희는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왜 그분을 내가 이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그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한 이 넓은 곳은 어디를 의미해요? 자유하는 곳, 구원받은 곳. 갇힌 곳은 좁은 곳이에요.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지고 멍에 줄에 매이고 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멍에는 서서 이 멍에가 이리 하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소가 그 멍에에 매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와 같은 죄의 사람,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나를 어찌할 수 모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멍에 매인 거죠. 결박에 묶인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결박에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 왜 부르짖었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 얽매임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일곱 인을 친 두루마리를 누가, 두루마기를 누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한 자는 어린 양이에요. 그 인을 하나씩 띈 자가 어린 양인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도말하고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나에게 있는 모든 얽매임이나 묶임이 발견되는 대로 그 분께 부르짖고, 그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안에 묶인 것이 또 보일 때 그것을 위해서 또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면 이스라엘이고 아론의 내 집에 속한 사람이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자,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졌고,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한 아론의 선택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선택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속한 그의 후손이 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어졌다면,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내가 그렇게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자가 돼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단 유일하신 단 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에 놓였어도 나는 부르짖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여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죄악이 있어도 나에게서 어떤 악의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그 주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오 주여 아버지 내 편이에요. 내 편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내 편 내 편이세요. 아무리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내 편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 저는 시편을 하면서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 하나님을 더 내 안에 더 깊이 모실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 나를 샀고 그 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인 걸 안 믿어요. 보여지는 상황에 뭔가 캄캄하고 뭔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는데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어느 정도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20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지도 않은 다윗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왜 내 편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냐.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나한테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편이니까 그 누가 나를 두렵게 해도 누가 자기 능력으로 나를 공격을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분의 자녀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들을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면 천사는 늘 나를 돕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만 한다면 주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도록 주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주께서 내 편이 되사 자 내 편이 됐다는 말을 또 해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땅에는 나를 돕는 자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돕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 천사가 와서 이 땅에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세요? 내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할 때 나를 해하게 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땅에서 육으로 나를 어떤 어려움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고 내 육도 능히 구원하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건져주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8절에 주께 피하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주를 신뢰하는 자. 이 피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9절에도 주를 신뢰하는 것이 고관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피하고 또는 통치자, 권세자를 신뢰하고 그에게 피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애굽에 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수르에게 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아수르를 화친하고 그들의 것을 갖고 와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어떤 권세자를 신뢰하고 내 마음이 그로하여금 뭔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이라고 의지하게끔 하는 이러한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파라고 말해요. 빌립보서는 이방인에게 쓴 글이에요. 할례파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은 그 할례를 행해서 할례파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냐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신뢰해요? 예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는 피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발 앞에 무릎 꿇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래? 네가 뭘 나한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결단코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만큼 당당하셔야 됩니다. 10절에 문나라 모든 민족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것도 두 번 말하죠.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많은 나라들이 왔지만 다윗은 다 무찌릅니다. 그래서 태평하게 그 모든 것을 기초를 탁 다지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넘겨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자들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의 시대에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평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내 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을 바로 다윗의 무릎에 꿇게 하고 다 그 일대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였어요. 모든 자들이 조공을 갖다 다 바치도록 그 이름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세 번을 말했어요.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이름으로만 명령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속해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그의 집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가진 자라면 그 이름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마다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끊으면 끊어져요. 여러분이 매면 매어지고 여러분이 풀면 풀어지고 주님은 내 편이니까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7.8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어느 데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빛으로 의지하면 내가 어두운 근데 앉았단 말이야. 죄 가운데 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공고와 고난의 쇠사슬 속에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나를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그 건져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하신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예수 죽으심을 어디에 짊어져요? 몸에 짊어진다 말해요.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는 건 내가 매일 죽고 믿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 안에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이 본문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한다.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거든. 내가 주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겠죠.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그냥 나온 시가 아니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나요? 기쁨의 말을 하고 있고 구원의 말만 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의인의 장막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인이 되어진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바로 이 구원을
이미 맛본 자가 되어져서 심령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이, 성경에는요 주의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오른손을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표현하고 있고 구원하는 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을 때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할 때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 모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능력의 팔이 여호수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진군하는 것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내리고. 이것이 그럼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강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힘입는다면, 그 피를 힘입고 전쟁에 나간다면 그 주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중보의 피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팔을 들어야만 돼. 그래서 훌과 아론이 그 팔을 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영원하거든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능력을 나타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능력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16절 오늘 본문에도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주의 능력의 그 오른손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그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해요. 능력의 오른손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어디서? 부활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한 나도 높이십니다. 17절 그래서 본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셔 주의 그 생명의 행하심을 선포하셨어요.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에요. 죽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했다도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를 이어서 이삭이 또 증거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그 대를 이어서 야곱이 또 야곱이 경험했고 그 야곱의 하나님임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면서 그것을 증거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했어도 사람은 계속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다시 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제물을 드리시고 나의 영원한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끝이 없게 이제는 나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생명.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이름을 가졌고 예수님은 영원히 내 편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는 영원히 그 모든 것을 끊고 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한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는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 예수,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라고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선포하고 선포하다가 또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자가 또 그와 같이 주님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다윗은 시편 18편 35절에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오른손이 내 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나를 붙잡아요. 나를 인도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18편에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하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징계를 허락하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는 부모의 마음 어때요? 자식 잘 되라고 잘못 갈 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게 채찍질을 주시지만, 징계를 주시지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께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고통이 당당하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라 이 말이죠. 19절 말씀 내게 의의 문을 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의의 문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의의 문, 양의 문, 생명의 문. 우리는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피로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느니 어디로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인 걸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문은 열지어다 담대하게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간도다. 그래서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누구도 나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은 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이는 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의 문이에요. 주의 문이에요. 의인들만 그리로 들어갑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갈까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어떤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이 성,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을 어디에 빨아야 돼요? 피에 빨아야 돼요. 그 14만 4천인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 14만 4천인이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14절에 말해요. 분명히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들이 14만 4천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이 어디에 옷을 빨았느냐 하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열심히 빠셔야 돼요. 이게 뭐죠? 회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또 먼지, 옷이 더럽혀지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고 또 빨고 또 빨아서 언제까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항상 옷은 빨아서 희게 만드시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 거스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해서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거예요. 이렇게 짊어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야.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하나님 내 편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자라는 말이 22절에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로부터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모퉁이 돌의 머리돌이 되게 모퉁이 돌이 되게 하고 머리돌이 되었다는 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세우는 돌이 모퉁이 돌이요. 맨 나중에 세우는 돌이 머리돌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은 시작과 끝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 근데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나로 접목시키게 하는 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경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걸리는 돈, 부딪히는 반석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놀랍고 기이한 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뭐하라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으니까 그와 같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24절에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냐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날, 우리 선데이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 주일이 주의 날이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일인 거예요.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날. 모든 죄와 사망이 다 심판받고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기뻐 즐거워하는 날.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 이 모든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주의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매 주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주님의 날에는 그냥 쉬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거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주께 그래서 구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25절에 주께 구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찬송하리로다. 여기 복이 있음이여 라는 말을 했지만 찬송하리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가 빠졌어요. 주의 집에서부터 너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집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주를 찬송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즉 이건 구원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자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주시로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주시로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됩니다. 그분이 한 분 주, 한 분 통치자, 나의 구원자.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밧줄로 절기 희생제물을 매대 제단뿔에 멜지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지도록 그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만 높이는 자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는 자가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그분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주심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분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아니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라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심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기에 아버지께 늘 항상 감사하고 그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길이 열려지고
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열려져서 우리가 무엇을 주께 부르짖든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찬송받으시도록 우리 입술이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